요한복음 3사장으로 들어가서 후반부부터 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후반부는 어떤 특별한 줄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침례인 요한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님 이전까지 전성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구약과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 사실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산림 근처 애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져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자, 이 니코데모와 대담을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침례를 주셨어요. 예, 침례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었고 제자들이 대신해서 주었다.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아직 침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침례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구약의 정결례와 관련된 침례인 것이다. 요한이 준그 침례는 거듭남을 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한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까지는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죠. 니코데모를 포함해서 수카성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은 그 물침례로서 말하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은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되풀이하는 그런 모형으로 받는 그 물침례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침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더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실제 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에서. 그 물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인 경우에는 그는 육체를 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근데 요한이 주는 이 침례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침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신약교회 침례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이 그때까지는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요한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 정결에 관한 논쟁이 생긴 것이요. 정결에 관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분께서 침례해 주신 모든 사람이 그분께 가나이다. 모든 사람이 그분께 가나이다. 예, 문자적 실제적인 모든 사람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이 더 선지자의 말이라고 듣고 그렇게 그에게 와서 경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니까 또 주님께서 더큰 능력들을 행하시고 그 말씀에 위엄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원했던 바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행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개해드리고 주님께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밝힌 것이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해서 자기 신앙 고백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태초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예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주시면 받을 수 있고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 이 요한 자신이 증거가 그러했고 그 요한의 증거를 입증할 사람들은 바로 요한의 말했던 제자들이 입증해야 하고 그 여기 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근데 그들이 요한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그들은 아마 요한의 제자들인 것 같죠? 요한의 제자들인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가 또 오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실물을 얻는 사람은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는 그 옆에 있어서 기뻐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경륜적으로 말하자면은 침례인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는 마지막이고 구약 시대의 끝을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아직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아직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죠. 왕국 복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되시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도 침례 요한이 선포했었지만, 자, 그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단순히 왕으로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는 것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가? 얻으시는 것이 바로 신부인 것이죠. 죽음에서 신부를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내다보고 있는 침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침례 요한은 알고 있는 용어인데, 이 듣는 사람들은 신랑이라 하니까 그게 누군지 몰랐겠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죠. 왜냐하면은 주님은 아직 신랑도 아니셨고 신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신랑의 친구라는 존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바로 신랑 친구들이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 선지자인 것이요. 모세도 예언했고,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거나 많거나 간에 다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신랑 친구인 것이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이 혼인식에 참석하는 신랑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신이 혼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신랑 친구가 되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는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하늘 혼인식의 그 셋째 하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의 이런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막상 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들이 있는가? 당사자가 아닌 부류들이 일곱 부류가 최소 존재함. 당사자가 아닌 부류들이 신랑을 제외하고 신랑과 신부를 제외하고 다섯 부류죠. 전체 일곱 부류고 1번, 2번 신랑 신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랑 친구들을 언급했었고 또 손님들이 있고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 대략 이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들러리 처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 그리고 또 종들, 종들이 아니라 저기 손님들, 대환란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 환란 성도에 대해서는 종들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종들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 혼인식에 초대된 손님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죠.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온 것이죠. 그게 손님들이고 이방인 대환란 때이 왕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이방인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랑 친구라고 했다. 그분은 융성해야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이것도 예언적인 말이면서 경건의 교리로도 쓸수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앞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최후도 주님께서 융성해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개 사역을 제대로 펼치시기 전에 그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전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목베임 당하고 죽을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러면 요한이 죽으면 구약 시대가 사실상 끝난다고 볼수 있죠.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시대냐? 신구약 과도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드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약 시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신구약 과도기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침례인 요한의 말인 것이요. 침례인 요한인데 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구원의 복음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시대의 일들이 아닌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것이 예언인데 그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믿고 영생을 가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미리 내다보고, 심지어 그걸 내다보고 알고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 친구라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들은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일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우리 때 일어나지 않은 일들, 대환란이라든지 또 재림, 천년왕국, 영원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일어날 일도 우리한테 직접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하고 직접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환란 같은 경우에는, 대환란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대부분 상관이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처럼 침례 요한도 그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죠.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도 뭐 대환란을 보고 기쁨이 충만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땅에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우리 기쁨은 아닌 것이죠. 근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느냐? 그 재앙은 단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있을 뿐이고, 그 뒤에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은 의와 화평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 주님의 신성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분이 주시라. 32, 33절에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33절에서는 그분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 혹은 아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를 허용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을 의미할 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라고 할 때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리고 소수의 사람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33절에 나왔습니다. 그 소수의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때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이었던 것이고, 침례 요한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말씀들을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면은 그분이 참 증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증거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말 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형태,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 성령 강림은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서 사람의 형태로 주님 안에 계셨던 것이요. 그런 성령 충만이었다. 이 36절은 참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진 것이요. 가졌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었고 가진 것이요. 확정적으로 말했다.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영생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영생은 하나님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예,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었으면 영생을 가진 것이요. 근데 믿지 않았으면은 언제든지 현재, 과거, 미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머리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는 말은 그 진노가 떨어질 날을 이제 나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잠시 유예 기간을 주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진노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약 은혜 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인 36절이 나왔었고, 이런 구절은 설교자들이 좀처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가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는 것. 이것은 라오디케아 시대의 설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러나 실제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믿는 것 같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그 믿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일에 어떤 누군가에게서, 설교자에게서 당신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하는 시험하는 말을 들으면은 화를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강단에서 좀처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자, 주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다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가시는데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는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수칼성에 있는 이 여인 때문에 거쳐 가신 것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도 구원을 받았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형인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사명, 큰 사명 있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신약 시대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면서 그리고 다시 더 이방 세계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간 것인데 자, 이것이 여기에 예표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방인들에 속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반 정도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지만은 그들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정보다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 자신도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방으로 주님께서는 일부러 거쳐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수칼이라는 사마리아의 성읍 여기 거쳐 가시면서 피곤하셨더라. 여행으로 피곤하셨더라. 주님께서도 사람이시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피곤을 느끼시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고 배고프면 드셔야 하고 목마르면 물을 찾아 드셔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님께는 죄는 없었던 것이요. 육신에 우리와 같은 죄성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민은 없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제약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제약은 다 받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피곤하셔서 앉으신 것이요.
제 6시쯤은 낮 12시 정도 되었다. 예, 그래서 한창 날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 여름날 12시면은 꽤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때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녀와 마주쳤을 적에 이렇게 긴 대화를 방해받지 않고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두번 나온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두번다 물을 드시지는 못했던 것이요. 여기서도 이 여인이 물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이 딱한 것이죠. 이 대화는 참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회심했으면은 기쁘고 감사해서 이 성읍으로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가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께 이 물을 길어서 이한 컵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죄인들의 이 구원을 받았을 적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목마르시고 주리시고 이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하는 말도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2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 편에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쾌히 나누어 주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성읍으로 갔다. 9절에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 여인도 자기의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거의 교제가 없다. 그래서 거의 원수에 가까운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의해서 원수가 된 것이요.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혈통 또한 이방인이 대다수 섞여 있을 뿐더러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은 생겨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혈은 주님께서 장려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서 라합이라든지 또뭐아또 누가 있나 룻 룻이라든지 이렇게 이방인 여인의 혈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방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교회의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집어 넣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은 죄인 것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시집장가 가는 것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솔로몬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또한
이 개별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런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생수와 같은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알아서 줄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줄수 있는 것, 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줄수 있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생수가 어떤 보통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힌트를 주신 것이죠.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자 이렇게 엉뚱한 이것이 하나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모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그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은 구원은 필요 없고 10원이나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복음 앞에서 굉장히 유치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주로 이제 그들이 성령이 없는 거로 육신적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자꾸 다윗이었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혈통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땅에서 오래 살았으니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유대인이 됐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대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마 벌컥 화를 내겠죠. 너희가 무슨 야곱의 자손이냐?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의 자손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여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것이요. 설명해 주신 것이죠.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위대하시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을 논한다. 종교적 배경을 논한다. 하는 얘기인데,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감리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이세요? 아니면은, 무슨 정식 사역자이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할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야곱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듣겠다는 얘기인 것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은 구령자가 전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니 예수님이나 사도가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면 나는 듣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전파하면 믿으리라.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메시지를 그런 사역자가 담아서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렇게 여인에게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더이다.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보통 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적인 물도 되는 것이죠. 왜 실제적인 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은 피가 돌아서 피가 돌면서 우리가 살지만 또피 때문에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이죠. 사람이 피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피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수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안에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을 것이요. 샘물이라고 했어요. 샘물,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몸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입니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강이 흐를 것입니다. 아, 그 물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나에게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길을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확실히 그 물에 말하자면 꽂힌 것입니다. 아, 그 물을 꼭 소유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꼭 그것을 가져야겠다. 제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어요. 만일에 바리새인 같은 불신의 태도였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사기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물이 있느냐? 상식에 위배되지 않느냐? 한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인은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인 자신이 그런 것을 찾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들은 것이에요. 16절에 내 남편을 부르러 이리로 오라. 내 남편을 불러. 그래서 이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마음에 걸리는 죄, 그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가장 그큰 문제가 바로 이 남편, 지금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남편들이 있었다 하는 그 죄, 이것이 율법적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죄인 것이죠. 혼인하지 않고 동거한다. 동거한다. 그 남편들이 많다 하는 것 자체는 뭐 그것이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별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는 남편들이 그렇게 계속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결혼을 했다는 거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이죠. 맞으면은 무슨 무슨 끼가 있는 여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하겠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을 좀 삐딱하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같이 사는 남자는 있었던 것이죠. 남자는 있었는데 남편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정식 결혼은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 9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
사이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혼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인이 같이 사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혼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께서 남편이 없다 하신 이유는 이 사회 관념상으로 볼때 여인에겐 정식 남편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점에 관해 참말을 했도다. 19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여인은 자기 나름의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오셨구나. 그래서 내 과거를 알아맞힌 분이 이스라엘 선지자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좀더 얘기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쓸데없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셨겠어요? 여인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 여인이 죄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는 못한 것이요. 그냥 주님께서 어떤 과거를 알아맞추는 표적을 보여주신 자기가 궁금한 얘기들을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종교적인 이슈들인 것이죠. 왜 어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감리교를 가야 됩니까?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를 가야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 얘기가 아닌 곁다리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대답을 해주신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시인하는 솔직함이 자기 죄 허물과 죄를 시인하는 솔직함이 있는 여인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번더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다. 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 아모스서 6장 1절, 여호수아서 24장 30절. 예. 여기 나오지만은 사마리아의 중심지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왕 악한 이스라엘 왕들 때부터 섬겼던 그 이방 신들 있죠. 근데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때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고 자기 신들을 섬기다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이 사마리아 종교를 사마리아의 유대 종교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종교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죠. 그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때가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들만 가득한 것이죠. 성전이 없고. 그래서 이 산에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경배하실 때가 아니라 온 천지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그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건물 성전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때가 아닌 것이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때가 된 것이다. 앞으로 이제 찾아올 이 신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아노니. 그렇죠.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그 경배는 구약시대 그 경배는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그리스의 많은 그 철학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정도로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도 유대교 수준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때는 형식적인 종교로 그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전락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의 사마리아식 유대 종교밖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는 틀렸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지 그 얘기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어떤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메시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예. 모든 저자들, 대부분의 저자들이 40여 명이 전부 다 유대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간수했다. 예,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참된 경배자들이 나왔습니다. 참된 경배자들. 이제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땅에서 경배드렸던 그 경배자들이 헛된 경배를 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경배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사람들이죠. 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선을 행하고 자 이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자기 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흘려지는 짐승의 피를 보고 죄들을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된 경배자라는 것은 경배의 모든 조건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갖춰진 것이요. 그래서 경배 자체로서 어떤 제물 없이 희생 제물 없이 동물 제사 없이 그 사람 자체로서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된다. 산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경배자들이 나타난다. 아주 특별한 경배자들이죠. 참된 경배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영, 거듭난 영이 있어야지 올바른 경배가 성립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고 진리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경배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육신과 비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경배란 어떤 경배인 것인가? 우리가 이 현대 배교한 기독교계 사이에서 육신적인 경배라는 것은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경배는 육신적으로 웃고 뛰놀고 그렇게 막 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육신적인 경배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이 신약성도에게 맡겨주신 그 경배의 책무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경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요. 바른 말씀 없이 영적인 경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나름의 경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경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메시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주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을 일들을, 그 당시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곧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경배자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자, 이제 여인은 99%에서 100%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은 즉시에 행동으로 무엇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면 이상히 여겼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 예, 주님께서 이 이방 죄인들과 대화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이 알기로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하셔야지, 그렇게 대화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셔야 되지, 대화를 왜 하시는가. 그래서 의심하게, 이상히 여겼는데,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이방인들인 것이죠. 성경을 좀 아는 이방인들 어떤 그 코넬료 같은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방 죄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기도 쉽고 접하기도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또 TV와 라디오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용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한두 구절씩은 알고 있는 것이요. 근데 믿지는 않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려면은 그들이 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들, 생각들, 사상들 그런 주로 인간적으로 추측해낸 쓰레기 같은 그런 엉터리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바로 유일한 독생자이시오. 또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 죄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통찰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근원의 관심사는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가서 물어볼지라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관심사도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독재자들의 관심사도 똑같고, 과학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두 다 영생을 생각하고 있고,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제시해 주면, 그래서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 죄인들이 마음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영접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지. 없는 믿음을 억지로 창조해내려고, 자아내려고,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3장 4장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 하느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대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우리 시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실도 같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신랑 친구로서 즐거워했던 그 때를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약속과 소망을 우리 안에 확고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으로서, 지금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여행객으로서 이 세상을 살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늘의 확고한 우리의 소망인 새 예루살렘을 받았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성 안에 거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수카성의 여인의 그 죄인의 예표인 그 여인을 통해서 죄인의 예표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자상하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러한 부류가 있으니 바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상태로 살면서 자포자기의 죄인으로 살면서 이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칼성 여인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이 여인과 같았는지 이 여인이 하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게 반추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믿었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소중한 구원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받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듯이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사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